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것을 조금 더 개선을 해보려고 해요. 자, 개선을 하려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촉각을 좀 곤두세우세요. 내 코드에서 나는 냄새, 혹은 내가 내 코드를 쓰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어떤 게 짜증이 나는지, 짜증이 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보면서 개선을 해야겠죠. 물론 미래의 불편함 예상이 되는 걸 지금 당장 고칠 필요는 없는데요. 너무나 뻔히 예상이 된다면 바로 고쳐도 되고요. 실제 그 불편함이 발생할 때부터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유저와 포스트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커멘트 혹은 뭐 다른 추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요청할 때마다 이 네트워크 매니저가 커져야 돼요. 얘가 뭐 투두리스트가 늘어난다 치면 리퀘스트 투두 밑에 하나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컨텐트 뷰 모델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투두 하나 더 만들고 이 밑에 하나 더 생기고 그다음 컨텐트 뷰도 뷰 모델 점 리퀘스트 투두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가 하나 늘어나면 얘도 하나 늘어나고 얘도 뭐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예상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여기에 이게 뭐야? 네, 여기에 요런 URL을 이제 두 개가 각각 요청하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요청을 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하고서는 이제 URL 스트링으로 그냥 저는 얘로 할까요? 아니야, 네, 스트링으로 하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리퀘스트 타입 해서 점 유저 네 이건 제가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더라도 이렇게 코딩을 할게요. 리퀘스트 포스트 이렇게 하는 거죠. 오, 자, 리퀘스트 타입을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리퀘스트라고 만들고 리퀘스트 이렇게 거꾸로 코딩을 하다니. 잠시만. 자, 리퀘스트 타입이 있고 얘는 만들어야죠. 리퀘스트 타입 정리는 좀 나중에 할게요. 이놈. 자, 리퀘스트 타입 하면은 뭐가 있죠? 일단은 유저와 포스트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치 리퀘스트 타입에 이렇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바 URL 스트링 스위치 셀프 해서 여기 있던 거 가져올게요. 뭐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신다면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저 포스트 오케이. 자, 이러면은 우린 여기서 나는 유저를 요청해야지 포스트를 요청해야지 함수가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타입해서
점 누르는, 포스트를 요청하든, 유저를 요청하든, 물론 뭐 얘와 이렇게 두 개가 나뉘는 건 큰 차이는 못 느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요청을 했으면 이게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자, 요청이 왔으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발동을 해야죠. 리퀘스트 유저. 그다음에 리퀘스트 포스트. 오호. 자, 그러면 얘 없어도 되겠죠. 자, 근데 여기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리퀘스트 유저, 리퀘스트 포스트. 얘네도 합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만드는 거죠. 네. 리퀘스트 할 거고요. 타입을 T 제네릭을 쓸 거고요. 제네릭을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멈추고 제네릭을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T 이렇게 넣고 request type 오타가 이렇게 많이 나. request type이 이 안에 있었나요? 네,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모델에 넣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귀찮으니까 나중에 정리합시다. 저게 목적이 아니니까. 자, request type. request type을 받아서 request type에 URL 스트링을 넣어주겠죠. 네, 입력받은 타입과 그리고 요 타입으로 넣습니다. 좋네요. 물론 뭐 입력받은 타입으로 URL을 추출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요렇게 해둘게요. 유저가 아니고 T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타입을 입력받을지 모르죠. 근데 뭘 받을지도 모르는데 디코딩을 해달라고? 안되지 안돼. 네, 디코더블. 우리는 이 타입을 입력받을 때 디코더블 한 녀석만 받을 거야. 좋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는 타입과 실제로 그 타입 리퀘스트, 어떤 종류의 리퀘스트를 받을 건지와 그리고 그 타입을 입력받은 녀석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석 해놓고 실제로 해봅시다. network manager.shared.request. 유저이기 때문에 유저 타입을 할 거고요. 요렇게. 자, result에 decodable이지만 유저. 그리고 network error. in result를 받겠죠. 리절트 요렇게 맞겠죠. 네. 요렇게 클로저니까 리절트라는 변수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네, 요렇게 그대로 리절트 넣어줍니다. 그리고 뭐 포스트도 얘를 갖다가 넣고 여기는 포스트로 바꾸고 포스트로 바꾸고 날려주면 하나 더 날린 느낌인데.
아니군요. 아, 포스트는 뭐죠? 위에 걸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요걸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리절트. 얍. 타이틀이었군요. 오호. 자, 그러면은 함수가 하나로 줄었죠. 자, 물론 여기서도 잘 보시면은, 아니 여기 점 유저 하면은 유저 타입 혹은 유저 타입 이면은 유저, 이것도 잘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좋아요. 촉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 오늘의 핵심은 제네릭을 써서 날리는 거죠. 날렸습니다. 오, 두개 있었던 코드가 함수 하나로 줄었고요. 여기도 네, 하나로 줄었고, 여기는 이렇게 줄여야겠죠? 네, request user, request post. 자, 그럼 우리가 요청할 때, 나는 어떤 요청을 할수 있지? viewmodel.request에, 오, 여기. 자, 그러면은, todo가 만약에 들어온다 치면은, 건드릴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건드릴 필요 없어요. to do 타입을 받을 거고요. 네트워크 에러이기 때문에, 네, 뭐 to do를 요청하다가 생기는 네트워크 에러를 처리해 줄 거고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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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리스폰스 하겠죠. 리절트로. 그러면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건 여기서 to do 케이스죠. to do를 해야 된대. 그러면, 자, 우리는 to do가 있습니다 하고, to do는 정확히 URL은 모르지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todos 요 모델만 하나 바꿔주고, 여기서 야, 너 to do 케이스도 있어야 돼. 케이스 점 투두. 네, 네트워크 매니저 점 쉐어드 점 리퀘스트. 아, 네, 아무튼 불편하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리절트 여기는 투두가 될 거고요. 근데 투두 없으니까 일단은 포스트로 둘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버튼이 생겼을 때 넣고, 누군가 잘 만들어 놨다면 점 to do 쓰는 쪽은 당연히 이렇게 늘어날 거라서 이상함이 없고요. 실제로는 이 부분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 줄지, 뭐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지, 얘는 건드릴 필요가 더 이상 없죠. 뭐가 들어오던지 간에 요청을 날리고, 요청을 날리면서 생긴 에러는 처리가 되고, 제네릭을 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 매니저를 좀더 말랑말랑하게 다른 코드도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쓸지 좀더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잘 되나 볼까요? 어디서 에러가 난 거죠? 아, 레거시가 있군요. 네, 예전에 만들었던 유저 요거 가져가겠습니다. 얍. 되겠죠? 기다리면은 뜰 거고요. 유저 이 정도가 되고, 포스트. 깔끔하죠? 요렇게 우리가 짰던 코드를 조금 더 개선을 해 봤습니다. 제네릭을 써서 다양한 타입을 묶어서
좀더말랑말랑한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